존경하고 사랑하는 보훈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지방선거에서 보훈군수에 출마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구영수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우리 보훈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물류유통 지연으로 유류 및 사료 원료의 가격이 상승해서 농업인과 축산인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재난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정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불공정한 사업 집행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사업 투자를 막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큰 눈으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저 구영수는 39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지방자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투철한 공직자의 신념으로 지방자치 목적과 가치에 대한 많은 학습과 성실하게 몸소 실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최상의 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리더십을 충분히 축적했습니다. 저는 장안, 마로, 회남, 내북면장을 근무하면서 면민들과 살을 맞대고 전통 풍악을 장려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민생 행정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또 보훈군 농축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보훈지역의 관광소득과 농림축산물 즉 소득 증대를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 노력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대추산업에 고수익 창출 기틀을 마련한 농축산과 대추계를 설계하여 대량 생산 기술 및 비가림 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민들께 커다란 경제적 이익 창출을 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상공인 재래시장 환경 개선 및 우리 지역 상품 유통 판매 증대에 열정을 다했으며 또한 동부산업단지 보훈산업단지 개발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고 상생 발전하며 살고 싶은 보훈 만들기에 일조했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는 첫째, 각종 지역 사회단체, 협회, 영농장복반 등과 밀접 연계하여 모든 단체들이 자유롭고 왕성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주고 군과 단체들이 협업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발굴 개발하여
우리 청정 보호를 찾는 관광객 연 200만 명 방문을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제1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우리 군 스포츠 산업을 우리 지역 경제적 이익과 국민들의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각종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효율성 운영과 고품질의 서비스로 다양한 스포츠 행사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스포츠인들의 이상을 존중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들과 농림축산 상품의 품질 향상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편리하고 유익한 판매를 위해 획기적인 유통구조 정비와 직거래 방안을 개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에 기관 인프라 구축, 건설 산업 안전 및 생활 안전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품질, 감리, 감독 강화 방안과 생활 밀접 시설 상시 점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많은 정책 설명과 공약 설명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민선 8기 보훈군세에 도전하면서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공정과 원칙만이 통하는 엄격하고 투명한 군 행정 집행을 약속드리고 국민들께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저는 권력의 변두리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국민 민심을 받들며 국민 생활 속에 당당하고 소신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과 엄격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보훈군 여러분, 화이팅!